무료 나눔, 순도 100% 지방 20kg 무료 분양합니다. 예, 가져갈 사람 없는 것 같아요. 아, 채란성님 감사합니다. 또 매너! 이거는 분명히 샘풍이 아닐 거야. 아닐 거야. 샘풍이 아닐 거야. 말씀이 없으시네요. 가야 되나요? 가겠습니다. 이매논. 한 번에 가겠습니다. 이매논. 자, 가겠습니다. 제라도 형님. 노래 부탁드립니다. 노래. 큐. 노래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제라성님. 또 노래를 이렇게. 아이, 그냥 했던 말인데. 아, 이거 잘. 매너네 이 절까지 바라는 강도 vs 부금조차 후원으로 틀어달라고 하는 강도. 누가 더 형량이 셀까? 바로 가겠습니다. 사죄의 샘플 가겠습니다. 사죄의 샘플. 사죄의 샘풍 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특별히 예, 사죄의 샘풍 가겠습니다. 제가 요즘 잠깐 돈에 후원에 눈이 멀어서 잠깐 초심을 잃었던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땡큐. 아니, 비행기 값이랑 숙소비는 대외로 받았으니까 이젠 돈으로 식비 달라고 하네. 인성 무엇? 에? 야, 재건지. 땡큐. 광고 샌드백은 대만 로드2를 우승한 뒤 식비는 제공되지 않는다며 제라드에게 살짝 아쉬움을 표했다. 안 그랬어! 아니에요. 아, 제라드님, 이거 오해입니다. 진짜 오해. 아니, 어떤 청자가, 아, 식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. 땡큐. 이참에 복싱 배우고, 프로복서 도전해봐, 형. 아니. 자이 컨텐츠로. 아니, 어떤 시청자가 식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, 아, 식비는 포함 안 되어 있고, 숙소랑 비행기 값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말했는데, 그게 왜 아쉬워하는 거야? 그게 왜 아쉬워하는 거야? 어? 질문에 답변해준 건데 왜 아쉬운 거야, 그게? 어? 아직 꼴이 띵한데 이게 고혈압인 건가? 아니면 땡큐. 식비랑 여기는 없다며 야시장 같은 데는 갈 수가 없다며 돌려깠다. 내가 언제 그랬어? 야, 이 새끼야. 내가 언제 그랬어? 그런 적 없어요. 굉장히 오해입니다. 저 뭐라고요? 아니 근데 씨발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어? 잠깐만. 아니 내가 왜 하고 있어? 잠깐만. 만 원이잖아. 땡큐. 햇반이랑 컵라면을 챙겨가야 하냐며 돌려깠다. 저기요 잠깐만요. 아니 대만에 맛있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가져가면 좋겠다 이거죠. 아니 대만에 맛있는 땡큐. 했던 말도 안 했다고 우기는 샌드백 버서스 다시 보기 매일 보는 짭다피님 누구 말이 더 믿음직함? 이로 그게 안 됐을 뿐. 땡큐. 그날 방송을 요약하자면 제라드는 달랑 비행기 값과 숙박비만 주었기 때문에 방에 처박여 햇반과 컵라면만 먹다가 대회만 하고 와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다. 아니에요. 제가 감히?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아닙니다. 그렇게 말 안 했어.
숙박비랑 비행기표만 해줬다고 검찰에서 출두하라는데 휠체어를 타고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?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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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놓고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뉘앙스로도 들으려면 들을 수 있음. 아닙니다. 전혀 그럼 전혀 예.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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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엔 너무 로드2 많이 따서 미안한 마음에 양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니 점점 이야기가 대만 가봐야 먹을 것도 못 먹고 블라블라함 한 줄로 요약한다면 밥값도 안 주는 제라드 대회 버릴까? 씨발 너 언제 그런 얘기 했어? 야 이 새끼야 너 언제 그런 얘기 했어? 아 아니야 식비야 식비는 무슨 내가 탈지 안 탈지도 모르는데 무슨 식비야. 일단 제가 타고선 말 제가 타고선 한번 그 뒤에 말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내가 아직 한 것도 아닌데 타고 나서 한번 말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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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모습을 보면 대만 식비에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. 전혀 아니에요.